요번 활약도 어마어마합니다. 아, 2024 이슈 키워드를 낳은 분. 섹스리스를 넘어서. 섹스리스를 넘어서. 무성욕의 아이콘이 된 이은영 씨. 연예대 사 후보에서 갑자기 섹스리스 너무 갑자기 이렇게 나요. 섹스리스 부부의 아이콘으로 굉장히 뜨겁게. 아이콘까지 아이콘도 있어요. 예. 아니 본인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. 이제 우리 네. 부부는 키스 안 한 지 10년 됐고 올해 부부관계 제로. 예. 아 위기의 부부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그쪽에 앉아 계시네요. 다리 네. 제대로 앉은 거예요? 맞아요. 아 근데 저는 약간 기분상 저쪽에 앉고 싶긴 한데. 아니 저쪽은 어쨌든 서류가 깨끗해야 돼. 서류 정리가 돼야 돼. 아니 근데 요즘에 뭐 다시 뭐 불타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. 뭐. 난리 났던데. 살 빼고 나서. 아니 사실은 그 섹스. 섹스라니요. 아니 리스를 더 크게 말해주실래요? 섹스 리스가. 제 센스리스가 아니 사실 제가 그거를 그 오은영 쌤을 만나고 나서 그래도 좀 좋아졌어요. 그래서 많이 좋아지고 근데 이거를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아 증명이 그러니까. 어렵구나.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. 미안합니다. 그러니까 이걸 너튜브로 찍을 수도 없고 네? 이게 뭐 라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랑 재준 오빠만 아는 거니까 사실은 너무 답답하긴 해요. 이게 너무 그게 딱 각인이 돼버려가지고 재준 씨가 우리 집에서는 약간 그 거의 뭐 빤스바람에 입는 스타일이죠. 그 빤스도 안 입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아 진짜로 빤스도 안 입고 있잖아요. 정보가 너무 많아. 근데 제 얘기는 왜 이렇게 동물 얘기하는 거야? 왜 푸바오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? 똥을 좀 잘 가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잠깐만 예. 제 얘기는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아니 그럼 좀 더 해봐. 뭐 묘사를 한다든지. 묘사? 제 걸 러프하게 넘어갈게요.